대선 후보 예비 후보 홍준표입니다. 대장동의 비리 의혹이 온 나라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와 온갖 말장난과 덮어씌우기로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들을 기망했습니다. 그는 시종일관 개변으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야당의 책임을 전가하는 후안무치를 보여줬습니다. 대장동 설계자는 자신이라면서 대장동 비리의 몸통은 국민의힘이라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둑이 매를 든 꼴입니다. 도둑질은 내가 하고 오라는 네가 받아라. 그런 적반하장입니다. 이재명은 부인하지만 대장동 비리가 이재명 게이트라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거악의 몸통이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은 나라의 불행이고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태도 또한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온갖 무능과 부실, 봐주기를 넘어 음모적 시나리오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고의적 부실 수사의 사례는 곳곳에 넘쳐납니다. 한예로 검찰은 대장동 범죄공동체의 사령탑인 성남시를 압수수색하면서 시장실을 대상해서 아예 제외를 했습니다. 수사의 급소 중에 급소를 보란듯이 빼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구하기 차원을 넘어서 그 자체로 중대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여당 국회의원과 내각, 검찰과 경찰, 공무원이 한통속으로 연합해 대장동 범죄 카르텔을 철벽 옹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청와대는 말로만 엄정수사 지시를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 지시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과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홍준표는 오늘 비장한 심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엄중 경고합니다. 지금과 같은 검경수사로는 이 사건의 실체적 접근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한시에 머뭇거림도 없이 즉각 진실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은 물론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특별검사를 받아들인 것밖에 없습니다. 특검 임명을 즉각 수용해 주십시오. 특검 수사만이 국민의 분노를 진정시키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누구의 억울함이 있다면 그 억울함도 함께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특검입니다. 저는 집권하는 즉시 대장동 비리 등 거악과의 전쟁을 바로 선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특별검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대장동 비리뿐만 아니라 윤석열 검찰이 수사 중단한 원전 비리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부정 북한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의 의혹도 반드시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고 문 대통령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동료 여러분, 저 홍준표는 깨끗합니다. 약점이 없습니다. 깨끗하고 약점 없는 후보만이 저 비리의 몸통 이재명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도덕성을 의심받는 비리 후보로는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깨끗한 후보인 저 클린 홍준표 대 비리 몸통인 더티 이재명 후보의 대결로 치러지면 국민 여러분과 국민의힘 당원동지 여러분의 염원인 정권교체는 보정수표가 됩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가 불행히도 비리 후보들끼리 범죄자 대선, 범죄 혐의자 대선으로 치러지게 되면 여러분의 소원인 정권교체는 물 건너가게 됩니다. 정권교체가 무산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 제가 홍준표 후보가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후보라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홍 후보님을 지지하게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홍 후보님께서 뭐 저장동 관련해서 전체적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수사 행태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은 과연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통상 이런 대형 비리 사건에서는 신속하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금융의 흐름, 돈의 흐름을 확보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행태를 보이고 전혀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빠른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또 돈의 흐름을 파악해야 함에도 너무 시간 끌고 오히려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고 있지 않나 하는 강한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후보를 즉시 피의자로 소환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낱낱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부패 사건 그리고 각종 의혹 사건 클린 후보 홍준표 후보만이 대통령이 돼서 이런 모든 것을 밝히고 바로잡을 수 있는 후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북일보 전재영입니다. 후보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난 1차 국감에서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했던 야당 의원들의 질의나 뭐 이런 공세가 좀 많이 약했고 역으로 대치를 당했다고 하는데 오늘 진행하는 국감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재명 후보가 맹구리처럼 모두 타고 넘어가죠. 현장에서 참 그거 쳐다보면서 능수능란하다. 어떻게 저렇게 타고 넘어갈 수 있느냐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사람 상대로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매섭게 지리해도 후안무치하고 뻔뻔하게 넘어가니까 아마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원들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않고 그 문제가 본선에서 맞붙을 때 제가 직접 한번 신문해 보겠습니다. 과연 제가 신문해도 그런 식으로 타고 넘어가는지 그때 여러분 한번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사실 문 대통령한테 특검 요구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검찰이 꼬리 자르고 묻어버린 대전지검에서 하던 원전 비리 거기에 산업부 장관을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산업부 장관을 기소하게 되면 바로 누구의 지시로 그랬나 그거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문 대통령 지시겠죠. 마찬가지로 울산시장 선거 부정 사건 그것도 문 대통령 지시 없이는 어떻게 그게 조직적으로 행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지난 남북정상회담 때 판문점에서 몰래 넘겨준
USB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거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 세 가지는 이미 통치 행위가 아닌 밝혀진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사법적인 단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통치 행위가 아니고 범죄 행위입니다. 이미 드러난 범죄 행위입니다. 새롭게 문제되는 게 아니고 이미 드러난 범죄 행위고 윤석열 검찰이 묻어버린 그런 범죄 혐의 그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네. 예, 경북매일의 김영태 기자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집권 여당이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없는데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같은 촉구를 하고 난 다음에 반응이 없다면 다음 뭐 대응이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각오를 내야죠. 대응 후에 본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거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